있잖아. 우리 밥상. 어우 답답해. 답답해. 어우 아니 모르시겠어요.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한데 진짜. 아니 오늘의 주인공 소개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냥 말로 표현을 하시죠. 힌트 주세요. 아 힌트.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게 힌트인데. 아 답답해. 아 그 있잖아요. 그 쌀쌀할 때 요거 위에 딱 김치 올려서 먹으면 어 또 최고고요. 또 호호 불면서 이거 양손에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어 그 재미. 어 답답해.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허 답답하네 진짜. 저도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밤과 호박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거 맞죠? 아우 답답해. 답답해. 그냥 말해 주세요. 고구마. 겨울철 대표 간식이라고 알았던 고구마지만 제대로 된 참맛을 느끼려면 핵고구마가 나오고 있는 지금이 제격인데요. 물기가 적고 퍽퍽한 느낌의 밤고구마와 물기가 많고 물컹한 느낌의 물고구마로 나뉘어 입맛대로 맛볼 수 있는 식재료죠. 바로 오늘 주인공 고구마! 야, 이 고구마는 근데 또 종류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속이 노란 호박고구마와 보라색의 자색고구마 등이 인기가 많은데요. 밤고구마와 물고구마라 나누는 것은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전분 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전분 함유량이 20% 이상일 경우 밤고구마라고 하고 20% 이하일 경우 물고구마라고 합니다. 이 밤고구마는 제가 밤에 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진짜 어디서 온 고구마인가요? 네, 같은 품종의 고구마라 하더라도 재배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맛에 크게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선보이고 있는 밤고구마는 전남 해남에서 재배되었으며 해남은 국내 고구마 주산지이자 밤고구마 재배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남 고구마가 좋다 좋다 하는데 또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네, 해남 밤고구마는 해남의 땅과 기후로 인해 고구마 껍질의 색이 선명하고 당도가 높으며 특히 고구마의 모양이 둥글고 골이 깊지 않아서 먹기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강사님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해남 밤고구마 빨리 장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구마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고구마를 딱 잡고 나니까요. 아, 이 고구마 마이크 같네요. 고구마 너를 사랑해. 고구마. 고구마 딱 잡고 나니까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빨리 가서 맛을 보고 싶은데 아, 딱딱한데 사실 이 고구마가요. 딱 육안으로 보면 이 딱딱한 고구마가 삶기만 해도 촉촉함과 이 당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야 크기도 크고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야 오늘 어머니 고구마 장보러 오셨나 봅니다. 네. 아, 이 또 고구마 하면 또 추억의 또 식재료 아니겠습니까? 네. 어머님에게 고구마란? 달콤하다. 달콤하다. 어머니에게는 그 어떤 고구마의 추억, 어떤 추억이 있었나요? 아, 시골에서 고구마 많이 캐보고 또 형제들 조금 삶아놓으면 서로 막 먹으려고 여섯 명이 막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랬죠. 야, 그 당시는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또 고구마가 네. 또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또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네. 아, 그럼 오늘 좀 많이 구입하실 예정이네요? 네. 아, 한 몇 개 정도? 한 2kg. 2kg? 네네. 아니, 근데 2kg 사면 보관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관 방법 그냥 냉장고에 넣을 필요 없고 바깥에 실온에 그대로 두면 됩니다. 야, 고구마 박사님이시네. 네. 자, 그러면 고구마는 일단 삶아서 드실 거지만 혹시나 삶아 먹지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요리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고구마 요리. 고구마 맛탕. 맛탕. 와, 고구마 맛탕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맛탕 삶아 가지고 계속 그 설탕을 넣고 졸면 됩니다. 어머니, 어머님 이렇게 좀 큼지막한 고구마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고구마가 좋습니까? 아, 동그란 거하고 긴 거하고 또 차이점이 있죠. 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 동그란 게 이거는 아주 밤 같아요. 아, 밤 같고? 네. 네. 요거는요? 길게 생긴 거는 약간 저거보다는 이거는 약간 좀 물기가 좀 더 수분이 더 많아요. 아, 고구마는 보면 볼수록 못생겼는데. 오! 아니 잠시만요. 아니 너무 미인이신데요? 아니 원래 미인은 고구마를 좋아하는 겁니까?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 고구마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구마 구워도 맛있고 조려도 맛있고 어떻게 해서도 맛있으니까 다양하니까 좋아합니다. 아니 그 평소에 요리를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요즘에 뭐 에어프라이어나 뭐 조리 도구가 다양하니까 네. 넣기만 해도 맛있게 조리가 되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고구마는 가정에서 드시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요즘 뭐 또 캠핑이라든지 어떤 뭐 피크닉 가서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바베큐 할 때 고구마는 필수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고구마 지금 막 숯불에 넣어서 막 노릇노릇하게 지금 막 구워졌다. 네.
어뜨거 이거 먹는 신용 한 번만 좀 부탁도 되겠습니까? 고구마 갑자기 딱 그 숯불에 딱 꺼내가지고 장작불에 꺼내가지고 차디찬데요. 아, 그럼 오늘은 고구마를 어떻게 드실 예정인가요? 한 요 정도 1cm 두께로 잘라가지고요. 그냥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무것도 없이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이야, 게다가 이 고구마는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왜 고구마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실까요? 일단 칼로리도 낮고 맛도 있는데 일단 배변 활동에도 도움되고 포만감도 좋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찾지 않으실까요? 야 진짜 고구마에 대해서 전문가신데 근데 요거는 또 통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구마 삼행시 고! 고구마는 구! 구워도 마! 맛있다. 구워도 맛있는 고구마. 아 그리고 배변 활동에 좋은 고구마. 야 이거 포만감이 있는 고구마. 같이 한번 장보시죠. 아 네. 네. 자 몸에도 좋고 또 면역력에도 좋고 또 그리고 배변 활동도 좋은 이 고구마. 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또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이 고구마. 사실 신선한 우리 밥상의 요리도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 달려갑니다. 드디어 고구마 장보 갔습니다. 뭐 보고만 있어도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근데 뭐 오늘 요리는 뭐 평범하게 뭐 삶아서 만드는 요리가 아닐 것 같고요. 아 이거 뭐 고구마도 오늘 답답한데 오늘 뭐 답답한 요리 말고 좀 시원한 요리 전부터니까 좀 시원하게 요리 레시피 한번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한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네, 오늘 준비된 재료로는 밤고구마와 베이컨, 양파, 파프리카와 또띠아피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자치즈와 토마토 소스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햇 밤고구마는 깨끗이 씻어 곱게 채를 썰어 준비합니다. 베이컨도 채 썰고 양파와 파프리카는 잘게 썰어주는데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채 썬 고구마를 넣고 볶아주다 베이컨과 소금, 후추를 넣고 밑간하여 볶아줍니다. 볼에 볶은 고구마를 넣고 피자용 치즈를 반 넣어 고루 섞어줍니다. 또르띠아 피에 토마토 소스를 골고루 발라주고 준비한 고구마를 올려주는데요. 그리곤 양파와 파프리카, 남은 피자용 치즈를 올려주고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넣어 치즈가 녹을 정도로 구워줍니다. 알록달록한 비주얼부터 합격인 고구마 피자는 아삭아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은 물론 고구마 특유의 달콤한 맛까지 더해져 어른아이 구분 없이 모두 맛보기 좋다는데요. 밤 고구마의 식감이 그대로 전해져서 좋고요. 특유의 달콤함, 부드러움, 고소함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남녀노소 특히 또 우리 아이들 간식용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전남 해남 햇밤 고구마를 만나본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장 보실 때 고구마 하나 딱 구입하셔가지고요. 맛있게 요리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철을 맞아 지금이 가장 맛있다는 전남 해남의 햇밤 고구마를 산지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해남 햇밤 고구마로 건강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신선한 우리 밥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안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우리 밥상 다음 주에 만나요.